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오늘 또 상간자 원고 또 그 황혼 불륜과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드리려고 한번 사례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사건.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간자 소속 원고 입장입니다. 원고는 70대 남성, 피고는 60대 남성입니다. 원고의 배우자를 편의상 기녀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와 기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노부부입니다. 원고는 젊은 시절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현재는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 주택에 살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어느 날 기녀가 전원생활이 무료하다며 운동을 배우겠다고 했고 마침 집 근처에 골프 연습장이 새로 생겨 원고는 흔쾌히 골프를 다녀보라고 권했습니다. 기녀는 그렇게 골프를 배우게 되었고 노년에 처음 배운 골프를 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원고도 새로운 취미가 생겨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기녀를 위해 골프채도 사주며 더 열심히 배워보라고 응원했습니다. 기녀는 그렇게 거의 매일 골프 연습장에 갔고 그곳에서 친구도 생겨 라운딩도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기녀는 새로 생긴 친구들과 골프를 친다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집에 있지 않았고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녀가 감기가 들었는지 몸이 안 좋아 시내에 링거를 맞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녀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잘못 눌려 기녀는 자신이 원고에게 전화한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원고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녀의 목소리와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같이 들렸습니다. 기녀는 모르는 남자와 끊임없이 웃었고 서로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원고는 가슴이 뛰어 전화를 끊고 기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가는 길에 아는 친구를 만났고 가는 방향이 같아 차에 태워줬다고 했습니다. 자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따져 물었더니 원고가 잘못 듣고 괜한 사람을 트집잡는다고 대려 화를 냈습니다. 원고는 그때부터 기녀에게 의심을 품게 되었지만 이렇다 할 불륜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녀 몰래 기녀 핸드폰에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고 마침내 기녀 핸드폰에 불륜을 확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기녀의 불륜 상대는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고였고 둘은 거의 매일 만나 골프도 치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의처증 환자처럼 몰아세운 기녀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피고에게 크나큰 분노와 배신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스트레스성 질환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피고에게 3,100원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이게 우리 원고 소송이죠. 이제 네. 황혼 불륜이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이게 어른들 골프 치러 가면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골프 치러 가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 밑에서 이제 저희 아파트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한 명이 골프를 치러 가고 그 아파트 밖에서 이제 두세 명이 같이 타더라고요. 네. 그거 다 위험해요. 여자들끼리 치러 갈 것 같죠. 네. 가면은 남자 네 명이 와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성성성성 해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팀이 두 개가 나갑니다. 아. 앞뒤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네 명이 치러 간다라고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만 2대 2로 해가지고 앞뒤 팀으로 나가서 치고 뭐 그쪽에서 다 그린피 내주고 막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골프 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게 원고가 70대잖아요. 원고분께서 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노년에 질병도 얻으셨다라고 해요. 이게 네. 가족력이 없어가지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를 의처증 뭐 환자로 몰아가는 와이프 때문에 뭐 질병을 얻으셨고 근데 증거가 전혀 없고 정황 증거만 있어가지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딱 보니까 흥신소를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잘 알아보지 않으시고 또 나이도 드시니까 또 좀 사기도 당하실 것 같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화 자동 녹음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추천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한번 와이프 핸드폰 열어가지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이렇게 되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희와 통화를 한 후에 한 세 달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녹음이 됐다. 그때 당시 일들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뭐 녹음 핸드폰을 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막 꾸짖고 막 했는데 딱 그 녹음해오신 분들 녹음해왔던 분도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일상 대화 좀 정황 증거에 좀 가까워가지고 만약에 피고가 나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얘기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꼭 소송을 걸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패소를 좀 안내해드리고 좀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화해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피고가 이제 이의하고 우리도 이의했죠. 그래서 피고도 이제 우리가 냈던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계속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 써가지고. 근데 판결 선고기일을 좀 며칠 앞두고 이게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나 봐요, 자제분께서. 그랬더니만 마지막에 조금 이제 태도를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소송을 보내고 소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피고 측에서 이제 피고가 이제 그 남자잖아요, 상간남이 바로 배신합니다. 왜냐면 그쪽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 바로 배신해버려요. 배신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백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해가지고 급하게 재판부에 내고 참고자료로 내고 하니까 재판부가 변론 전체의 취지도 인정해주시면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소송 비용도 거의 대부분 피고 쪽으로 했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역소송은 또 별개로 당할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자신의 와이프가 피고의 와이프로부터 받게 되는 역소송을 좀 걱정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겼으니까 아주 굉장히 만족하셨던 사건이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황혼들의 불륜도 요즘 너무 많다는 거. 그렇죠. 100세 시대이니까. 그렇죠. 100세니까 네. 60, 70 뭐 요즘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몇 학년이야? 6학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좀 나이가 들더라도 그 어릴 때 그걸 잊으면 안 돼. 지금 40년 지금 사셨던 부분인데 보면 어릴 때 그걸 많이 잊으신 것 같아요. 그쵸. 보면 우리 신혼 초 또는 사귈 때 보면은 특히 와이프 분들 보면은 남편이 무슨 말만 해도 빵빵 터지고 웃죠. 네. 웃었죠. 네. 지금 웃어요 남편분이 얘기하면은. 아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은 네. 뭔가요? 이거 뭔가요? 아 이거 피고 사례인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좀 복잡합니다. 이제 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우리 피고 사건을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웬만해서는 내 와이프 또는 내 남편 말고는 바람을 피지 마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